안녕하세요. 배우봅사 관광영어의 강유라입니다. 지난주에는 식당에서 결제시 사용되는 표현들을 학습했습니다. 과제로 냈던 대화 완성하기에 필요한 표현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화에서는 손님이 아직 다 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으니 웨이터가 식사 다 끝나셨나요? 영어로는 Are you done? 두 번째 대화에서는 웨이터가 맥주 가격입니다 라고 답하고 있으니 손님이 이 요금은 뭐죠? 영어로는 What is this for? 세 번째 대화에서는 손님이 저는 이 디저트 주문한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면 되므로 I didn't order the dessert. 네 번째 대화에서는 웨이터가 손님 각자의 주문 내용을 물은 후 각 손님에게 다른 비용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빈칸 고객의 말에는 따로 계산할 수 있나요? 영어로는 Could you split the bill? 마지막 대화에서는 웨이터가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현금만 받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빈칸 손님의 말에는 카드도 받나요? Do you take card? 혹은 카드 결제도 가능한가요? Can I pay by card? 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주에는 식당 관련 표현들을 학습할 텐데요. 이번 주에는 음식 구매 후 가지고 나가는 카페 패스트푸드 식당에서 쓰이는 표현들을 학습하겠습니다. 제시되는 키워드 두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next, next, 가져다 주다, get, get, 원하다, would like, would like, 크기, size, size, 휘핑크림, whipped cream, whipped cream, 꼭대기 혹은 위에, on top, 더하다, add, add, 부드러운, mild, mild, 갖다, 가지다, have, have, 따뜻하게 하다, warm, warm. 자, 이제 문장을 살펴볼게요. Next, please. 다음 부탁합니다로 해석이 되는데요. 주문을 위해 줄, queue, line, 서 있는 경우 직원이 다음 손님요 하고 부를 때 쓰는 표현이에요. 다 같이 말해볼게요. 다음 손님요, next, please. 다음 문장. What can I get for you? 제가 무엇을 가져다 드릴까요? 당신을 위해, 즉 무엇을 드릴까요? 라는 뜻의 표현으로 직원이 주문을 받는 직원의 입장에서 무엇으로 주문하시겠어요? 라고 물을 때 쓸 수 있겠습니다. 해당 표현은 카페뿐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무엇을 드릴까요? 라는 의미를 전달할 때 널리 쓰일 수 있는 표현이에요. 혹은 직접적으로 What would you like to order? 무엇을 주문하시길 원하세요? 혹은 간단히 무엇을 원하세요? What would you like? 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말해보겠습니다. 무엇을 드릴까요? What can I get for you? 혹은 무엇을 주문하시겠어요? What would you like to order? 무엇을 원하세요? What would you like? 자, 다음 표현. What size would you like? 어떤 사이즈를 당신은 원하세요? 즉, 커피나 햄버거 등을 주문했을 때 어떤 사이즈를 원하세요? 라고 물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간단히 어떤 사이즈요? What size? 라고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말해볼게요. 어떤 사이즈 원하세요? What size would you like? 어떤 사이즈요? What size? 다음 표현. Would you like whipped cream on top? 당신은 원하세요? 휘핑크림을 위에, 즉 카페모카처럼 커피 위에 크림이 올라가는 음료의 경우 주문하는 손님에게 휘핑크림 올려드릴까요? 라고 물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말해볼게요. 휘핑크림 올려드릴까요? Would you like whipped cream on top? 다음 문장. Add one more shot, please. 더해주세요. 한 개의 샷을 더. 즉, 샷 추가해주세요. 라고 말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고요. 밑줄 친 one 자리에 two 등에 추가하고 싶은 샷의 수를 넣어 변형시킬 수 있겠습니다. 직원에게 요청해 볼게요. 샷 추가해주세요. Add one more shot, please. 다음 문장. Make it mild, please. 그것을 만들어주세요. Mild, 부드럽게. 커피를 연하게 마시고 싶을 때 연한 커피로 주세요 라고 표현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직원에게 요청해 보겠습니다. 연하게 해주세요. Make it mild, please. 다음 표현. Anything else? 이 else가 그 외에 다른 이라는 뜻이니까 그 외에 다른 건요? 라는 질문으로 직원이 고객에게 혹시 추가 주문할 게 있나요? 라고 물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번엔 직원이 되어 말해 볼게요. 혹시 다른 거 주문할 게 있나요? Anything else? 자, 다음. Can I also have a latte, please? 제가 추가적으로 따뜻한 라떼를 가질 수, 즉 주문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또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also를 제거한다면 따뜻한 라떼 주문할 수 있을까요?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문하는 입장이 되어 직원의 anything or else? 라는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따뜻한 라떼 주문할 수 있나요? Can I also have hot latte, please? 다음 문장. Do you want me to heat it up? 혹은 warm it up? 당신은 원하십니까? 제가 그것을 데우기를? 빵 등을 주문했을 때 직원이 손님에게 데워드릴까요? 라고 물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혹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Would you like? 당신은 원하세요? It? 그것을, 즉 주문한 것을 warmed up, 데워지길, 주문한 음식이 데워지길 원하세요? 라는 뜻의 문장으로 역시 데워드릴까요? 의 의미로 쓰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말해볼게요. 데워드릴까요? Do you want me to heat it up? 혹은 warm it up? 데워진 걸로 원하세요? Would you like it warmed up? 교재 94쪽에는 하나의 의미를 전달할 때 쓰일 수 있는 여러 표현들이 실려 있어요. 이번 파트에서는 함께 읽어보면서 다양한 표현들을 익혀보겠습니다. 직원에게 필요한 주문하시겠어요? 라는 표현은 최소 다음의 다섯 가지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What can I get for you? 두 번째, How may I help you? 세 번째, How can I help you? 네 번째, What would you like? 다섯 번째, Are you ready to order? 이번에는 손님의 입장에서 앞에 직원의 말에 음식으로 주문할게요 라고 표현할 때 최소 다음 세 개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음식 자리에 하나의 치즈버거와 콜라를 넣어 표현해 볼게요. 첫 번째, I would like one cheeseburger and coke. 두 번째, I will have one cheeseburger and coke. 세 번째, one cheeseburger and coke, please. 다음은 직원에게 혹시 대상 있어요? 라고 물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대상 자리에 핫소스로 잘 알려진 타바스코 소스를 넣어볼게요. 타바스코 소스 있어요? 첫 번째, Do you have Tabasco sauce? 두 번째, Can I get Tabasco sauce? 다음 문장은 영수증 관련 표현이에요. 영수증을 요구한 입장에서 영수증 주세요 라고 말할 때에는 Can I get a receipt? 혹은 간단히 receipt please 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영수증을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영수증 드릴까요? 라고 말할 때 Do you want a receipt? 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표현은 어떤 음식을 주문할 때 대상은 뺏어주세요 라고 말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대상 자리에 시럽을 넣어서 말해볼게요. 시럽 빼주세요. No syrup, please. 두 번째, without syrup, please. 세 번째, can I have it without syrup? 오늘로 식당 관련 표현들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쇼핑 관련 표현들을 학습해 보겠습니다. 즐거운 한 주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See you!